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지사장까지 라는 주제로 커리어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박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현재 AI 음성인식 기반의 영어 스피킹 앱, 스픽의 한국 시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스픽은 2019년 첫 한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요. 올해 1월에 교육 앱 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듯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닌 회사의 연봉 히스토리 그래프인데요. 저는 6년 동안 총 3개의 회사를 거쳤고, 제 성장세와 더불어서 연봉도 함께 3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제가 제 밥값을 하면서 사는데, 2015년에 처음 실리콘밸리 입성했을 때만 해도 눈앞이 굉장히 캄캄했어요. 제가 남들에 비해서 특출난 스펙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비자도 없고, 그냥 비루한 문과생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살 길을 찾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고민의 과정과 배움이 있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대학교 졸업을 제가 한 학기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스타트업의 중심지이자 세계 인재들이 모여 있다던 실리콘밸리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저기서 제 창업을 해보고 싶었고,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침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아, 그래? 가보고 싶으면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당시는 학기 중이었고 출발은 이틀 후였는데요. 교수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대신에 내가 갔다 와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의 창업자 이메일들 연락처를 찾아내서 무작정 콜드 이메일을 보냈어요. 딱 15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요. 저 빨간 박스를 보시면 제가 그분들의 이메일 주소가 뭔지 몰라서 상상 가능한 모든 이메일들을 조합해서 보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답장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박 3일간 크고 작은 여러 곳의 회사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2박 3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회사의 대표님이 요즘 본인이 LA라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때 제가 마침 나도 일정이 있으니까 LA로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사실 일정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싼 15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2분과 15분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약 30만 원의 왕복 티켓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스 보시면 12시 16분에 가서 1시 50분에 돌아오는 비행기였고요. 이때 제가 쓴 금액이 제 대학생 기준 3주 정도의 생활비였어요. 그 15분 동안 제가 왜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은지, 창업을 하고 싶은지, 나는 지금까지 막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한마디가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듭니다. 근데 왜안 해? 그래서 원래도 저는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더 자극을 받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비마이셰프라는 집밥 거래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건이 창업자분께서 6주 정도 지났는데 먼저 이메일이 오시더라고요. How's life?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며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서비스를 론칭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쭉 서비스를 이어나갔고요. 중간에 한번 피봇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미식이라는 한식 밀키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1여년 정도를 고군분투하다가 개인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서비스를 접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비자 만료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까 결국 제가 많이 부족한 탓에 운영 중인 서비스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게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이든 취업이든 다시 도전의 기회를 보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취업이었습니다. 이때 전 미국에서의 취업을 결심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실리콘밸리에 너무나도 남아있고 싶었어요.
저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재 밀도가 높은 실리콘밸리에 남아 있는 게제 성장 속도도 빠르게 가져가고 그리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기회, 꿀수 있는 꿈의 크기가 다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안 되더라도 한국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실리콘밸리에 남아 있는 게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취업에 대한 저의 신념 같은 게 있었는데 저한테 있어서 취업은 타협이 아니라 제 창업 발판의 도약이라는 게 있었고요. 오직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경험만 수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는 29cm의 부사장이자 저의 첫 스타트업 인턴 시절 보스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본인이 더 경험하고 더 좋은 회사에 있어 볼수록 할수 있는 일, 할수 있는 동료 수준, 금전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자신감 및 리더십의 수준과 범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서 다시 창업의 기회를 봐라. 이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단순 직장의 개념을 떠나서 제가 정말 함께 성장하고 싶은 세 가지 조건을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성장 가능성,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프로덕트. 근데 사실 제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술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비자도 없는 외국인 문과생이니까요. 그래서 지원하는 곳마다 족족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지만 분명히 제가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블라인드라는 회사의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대한항공 땅콩 사건, 두산 인프라 코어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진 회사였고,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쓰고 있는 서비스였어요. 근데 저는 미국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지만, 프로덕트가 매력적이었고,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촉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리서치를 해보니, 제 기준에 블라인드는 앞에서 얘기한 그세 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회사 같았어요. 당시 블라인드가 진출한 지 미국에 진출한 지한 1년 정도 됐었는데 성장에 있어서는 극초기 단계였고 프로덕트 팀도 없이 멤버 2명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제가 조인을 하게 되면 제가 해야 되는 일, 할수 있는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다양한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제가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구성원분들도 이미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미국 팀 멤버에게 이렇게 링크드인으로 콜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시 미국 팀은 채용 공고도 없었지만 무작정 연락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보면 저게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저때 저렇게 용기 내서 연락을 한 덕분에 저는 결국 오퍼레터를 받아냈고, 블라인드 미국 지사의 두 번째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블라인드를 합류하며 했던 결심은, 일단 뭐든 하자, 결과를 내자, 그리고 내 사업을 성장시키는 법을 배우자, 였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에서 뭘 했냐라고 하면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미국 프로덕트 로컬라이제이션도 하고 광고도 돌리고 운영 업무도 하고 파티도 열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요. 이건 제가 실제 블라인드를 재직하면서 겪었던 성장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다 보니까 운이 좋게 여러 테크 회사의 큰 스캔들과 맞물렸고 그 기회를 저희가 잘 잡은 덕분에 저 그리고 회사 둘다 빠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허슬 마인드셋. 그러니까 저희가 이 블라인드를 스케일 하기 전에 커뮤니티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 뭐 이런 것까지 하지? 라는 거를 정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테크 회사들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포춘 쿠키를 나눠줘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조력자들을 모으려고 실리콘밸리에서 아마 파티를 수십 번을 한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하는 거, 방법을 찾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노가다 운영 업무로 시작을 했지만 추후 그런 러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성공 공식을 만드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임과 신뢰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대표님 겸 알렉스 미국 멤버들이 제가 온전히 일에 몰입할 수 있게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까 하고요. 블라인드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연락 왔던 회사 중 하나가 명상 오디오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심플헤빗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사실 너무 신기했던 게 1년 반 전에만 해도 아무도 내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날 떨어뜨렸는데 회사의 성장세나 나의 성장세가 동일시 되면서 크로스 리드라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이 당시 저는 이미 블라인드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대표님과 협상했던 목표도 달성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진행 중이던 영주권도 6개월에서 1년만 더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은 없었지만, 당시들 이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진짜로 실리콘밸리 왔으니까 로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성장을 많이 했는데 실무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 당시 저가 블라인드에서는 매니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러면서도 심플헤빗은 제가 회사의 첫 그로스 리드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책임과 역할은 여전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해당 조건과 진행 중이던 영주권을 포기하고 심플헤빗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모두가 저를 말렸어요. 미쳤냐고. 영주권 왜안 받고 옮기냐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받고 옮겼어도 되겠다. 왜냐면 제가 그 중간 과정에서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보러 심플헤빗으로 옮기게 됩니다. 심플헤빗에서 저의 역할은 회사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파악하고 관련 지표 개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수립, 실행, 분석, 개선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조인을 했을 때 회사 연매출이 12억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 1년 안에 5배를 성장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의 주요 역할은 퍼포먼스 마케팅이었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돈을 써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돈을 잃지 않고 쏟아부을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채안 되는 시간 동안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가 0원이던 광고비를 연 10억까지 혼자 늘리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회사는 탄탄하게 퍼나가고, 저희가 목표했던 연 6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장세를 인정을 받아서 실리콘밸리의 탑 VC들로부터 120억이 넘는 시리즈 A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실무자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크게 했는데요. 이때 가장 가치 있었던 배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건 엑셀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스쿼트를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실험을 돌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 배운 게 가장 큰 배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지를 관찰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중요성. 결국 일을 되게 하는 건 구성원들이거든요.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구성원 한명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몸소 체득했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운이 너무 좋게도 좋은 매니저와 동료를 만난 덕분에 정말 크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매니저께서 저를 전적으로 믿고 지켜봐주고 업무에 있어서 모든 권한과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더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 관찰하고 느꼈던 부분이 지금 스픽에서 제가 리더로 성장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늘좀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다. 블라인드도 심플래빗도 그리고 그 외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왔었고 그 덕분에 제가 회사와 함께 커가는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쉴틈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드디어 제 손에 영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MBA 출신이 아니고 학부 문과생으로서 실리콘밸리에 살아남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문과생이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주권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시면 그게 이제 회사에 제가 다니지 않고도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외노자들한테는 속된 말로 노예 해방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자연스럽게 내가 늘 꿈꾸던 재창업을 할수 있는 옵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더 이상 취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픽에 조인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정식으로 조인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주당 10시간을 도와주던 게 20시간이 되고 40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도 몰입하고 싶은 문제를 찾지 못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 서로에게 6개월의 시간을 한번 줘보자라고 해서 6개월간 스픽의 크로스 마케팅 컨설턴트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때 창업자인 커너가 제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끈질기게 설득을 했는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원하는 걸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실리콘밸리로 진출한 성장한 서비스였고 심플해빗은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만들어져서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였고, 스픽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 시장을 첫 타깃으로 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제가 취준생일 당시에는 제게 아무런 스펙이 없었는데 그냥 매 순간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엣지들이 생겨 있었고, 모두에게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인을 하고 6개월간 정말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프로세스도 구축하고, 애퀴지션 채널도 발굴하고, 광고비 4배 이상 늘리고, 모든 고객의 여정 포인트도 최적화하고, 심지어 한세 달간 한국에 날아가서 팀원분들과 함께 크고 작은 목표들을 같이 달성해 나갔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해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공격적인 목표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을 했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저는 올해 2월 스픽의 마케팅 총괄로 정식으로 조인하게 됩니다. 시작은 프리랜싱 컨설턴트였지만 올해 7월 지사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대기업이었으면 가능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애초에 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명확한 내적 동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스픽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이렇게 책임 역량을 늘려가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3개 회사와 함께하면서 느낀 건 블라인드에서는 나무 보는 법을 배웠고 심플 해빗에서는 더 나아가 숲을 볼줄 알게 되었고 현재 스픽에서는 지형까지 볼수 있는 역량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마케팅 실무, 마케팅 조직 내에서 고민이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이 아니었다면 경험해보기 어려울 그리고 추후 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회사의 구조, 법인, 행정, 인사, 문화, 복지와 같은 다양한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사실 뭘 하나 제대로 계획해서 한 거는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정식 프로세스를 통해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고요. 회사 쇼핑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늘 다음 여정으로 저를 안내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6년간 성장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첫 시발점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다음 커리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의 갈증과 채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일에 몰입을 할수 있었고, 그게 결국 더 많은 성장과 보상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현재 타이틀과 관계없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저를 그로스 마케터라고 불렀긴 했는데, 막상 저는 저 스스로를 한 번도 어디 가서 마케터로 소개하거나 지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일 잘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는 마케터가 아닌 프로블럼 솔버, 그러니까 문제 해결사인 것 같고요. 그랬기에 지금까지 좋은 기회들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눈 얘기가 여기 계신 한 분에게라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렸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창업가의 세션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